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원의 메인 MC 소희입니다. 자, 오늘은 비트원의 야심작 바로 레이즈에 대한 사용법을 알아볼 텐데요. 다들 어플 설치하셨죠? 네?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오마이갓. 자, 그럼 레이즈가 대체 뭐냐? 아니, 레이즈가 뭐길래 여기저기서 레이즈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레이즈에 대해서는 완전 정보! 레이즈 어플의 모든 혜택을 야무지게 누리기 위해선 일단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우선 바이오 지갑에 접속해 주세요. 그러면 레이즈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자, 바로 요걸 클릭해 줍니다. 참고로 레이즈는 비트원 지갑과 연동이 돼 있어서 꼭 지갑 설치 후에 가입하셔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지갑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요 위에 영상을 보시고 지갑 설치부터 하고 얼른 오십시오.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를 마치면 바탕화면에 레이즈 아이콘이 생겼어요. 퍼플 느낌의 아기자기한 로고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자, 한번 눌러볼까요? 짜잔! 레이즈의 첫 화면입니다. 심플하고 한눈에 보기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창에 의견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예쁜 레이즈, 눈으로만 감상하기엔 너무 아깝죠?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중앙에 탭을 보니 메뉴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Get Ticket, Lucky Draw, Bio Games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et Ticket 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탭에서는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참여형 광고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광고에 참여하면 응모권을 구매할 수 있는 티켓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켓 포인트 1000점당 1개의 응모권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럭키 드로우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기억하신다면 이 한 장의 응모권 하나가 얼마나 큰 기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한 미션부터 커다란 보상을 주는 미션까지 다양한 미션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참여하시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자, 다음 럭키 드로우 탭으로 가볼게요. 럭키 드로우는 추첨을 통해 엄청난 상금을 지급하는 레이즈만의 독보적인 서비스로 그 어떤 리워드 앱에서도 이 정도 규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까 겟티켓 탭에서도 응모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럭키 드로우 탭에서도 응모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여기 중앙 오른쪽에 있는 추천 번호 받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광고가 실행되고 이에 따라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시청하고 5개의 번호가 모두 모이면 응모 버튼을 눌러 회차별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25번의 광고를 시청하는 것보다 참여형 광고 시청으로 여러 장의 응모권을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대박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참여형 광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게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현재는 이렇게 5가지 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게임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하트인데요. 게임 하트는 시청형 광고에서는 광고당 한 개를 받을 수 있고요. 참여형 광고에서는 더욱 많은 게임 하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게임을 많이 하고 싶다면 참여형 광고는 무조건 봐야겠네요. 또 하나, 매주 지급되는 광고 배당과 게임 배당을 많이 받고 부자 되시려면 참여형 광고를 많이 봐주세요.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레이지 앱을 싹 한번 훑어봤는데요. 살짝 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기대되네요. 여러분이 직접 다운받으셔서 비트원의 야심작인 레이지가 준비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겨보신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날밤 새실 것 같네요. 레이지를 하면 할수록 포인트는 눈덩이처럼 점점 쌓이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빨리 레이지 하러 가야겠어요. 이상 비트원의 메인 MC 소희였습니다. 레이지에서 만나요. 하트하트.